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백집을 최대한 줄이는 끝내기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알면 좋은 수, 이런 수를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집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. 실전에서 이 방법을 모르면은 뭐 이렇게 하고 말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예. 요 정도로 이건 뭐 누구나 할수 있는 끝내기죠. 여기서 어떤 수법이 있는지, 어떤 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급소짜리는 이쪽에 붙이는 수가 급소예요. 백이 이 아주 흙이 일로 났을 때 진짜 까실없습니다. 바퀴가. 아, 요 녀석 봐라, 요거. 요거를, 이거는 아주 억소리 나죠? 이거는, 이거 큰일 납니다. 뭐 이렇게 뻗어도 되고요. 단수쳐도 되고요. 아이고, 이거, 안 되겠죠? 이거 큰일 났습니다, 이거는. 그래서 이는 안 되고요. 여기서 이었다. 이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? 이때 젖힙니다. 젖히면은 끝까지 잡겠다 하면 가만히 이어주면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이거 잡아야 되는데, 이거 또 여기 돌려치기 하면 이거 뭐 백집이 흙집이 되는 상황이 되죠?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놨다. 이거는 단수를 칩니다. 자, 여기서는 백이 패로 버틸 수가 없죠? 우리 집에서 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, 자, 이렇게 넘어갑니다. 선수입니다. 단수 치면 있고요. 여기서 아무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손 뺐다?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닙니다. 이거는, 뭐, 속수죠. 여기서는 마늘 모양의 맥. 이으면 가만히 이어서, 이거 아주 그냥 끝내기 하다가 바둑이 끝났죠? 그래서, 일로 붙이는 수가 이 모양에서는 급소가 되겠습니다. 이 흙이를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다 해봤죠? 이게 급소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백집을 최대한 줄이는 급소짜리를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